작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조언 같은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직접 그 현장에 계시는 작가님한테 들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타사를 받는 그런 문화생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화가가 된지 이제 만화계에 입문한 지한 20년. 그럼 이종범 작가님은 어떤 구구절절한 사람으로 웹툰 작가가 되셨나요? 단대한 스타일을 놓치게 됩니다. 심하게 구구절절하면 제가 끊을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 조금 자세하게 아주 되더라고요. 많이 대해서 저는 대학에 갔을 때에도 만화와 관련이 없어 보이죠.